영미 언니, 아, 상우 오빠 하실래요? 들려요? 상우 오빠? 안 들리나 보다. 그럼 어떻게, 영미 언니 하실래요? 그냥 얼굴 내놓으려고 카메라 켰는데, 일요일 날은 제가 빨래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빨래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밥을 안 하면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근데 아무도 내한테 밥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찬을 해야 돼요, 반찬을.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 돌리고, 어제는 또, 요새는 또 배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추가 또 비싸고, 또, 무도 맛이 없고. 그런데 이제 김장하기 전에 김치는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추 두 포기를 사다가 김치를 담았어요. 그리고 맛없는 무지만 무도 좀 사서 깍두기도 담고, 뭐, 남편이 파김치 좋아하니까 파김치도 담고, 그걸 써서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빨래 또다 돌아가서 또다 개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침대에서 일하면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그 이제 남편은 우리 뒷마당에 무슨 뭐 물 흘러가는 그거 구덩이 파느라고 또뭐 주말만 되면 그거 나가갖고 땡볕에 구덩이 파가지고 이제 그관 심을 거라고. 이제 육체 노동을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자는데 어제 저녁에 일을 이제 다 김치는 또 담아놔도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하고 이제 다른 반찬도 있어야 되니까 일은 얼마나 많이 하고 또딴 반찬이 없으면 또 김치만 하고 못 먹으니까 하여튼 한국 음식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일은 많이 하는데 별로 온때는 안 나고 그래도 꼭 있어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바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서 샤워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아, 내 인생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는 뭐 일도 계속 저는 17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엄마를 뭐 가족 또뭐 학교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이렇게 평생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일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거의 은퇴한 상황이잖아요. 뭐 여기서 일이야 뭐 조금 하지만 그뭐 겨우 용돈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사회 이름이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그래요. 뭘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가지고 이름을 날려볼까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늘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얘를 지금 내 60인데 지금부터 20년 동안 피아노를 치면 20년 후에는 잘 쳐질까? 또, 2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 내가 80살이 됐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내 그림을 살까? 뭐, 또, 글을 좀잘 썼으면 좋겠는데, 뭐, 글 쓰는 걸 배워서 책을 한번 내볼까? 나 그런 소리를 머릿속으로 늘 하는데요. 너무 김치 담고 뭐, 빨래하고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시간이. 그러니까. 인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그래도 일요일 날이 저녁이 되면 아,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월요일 날 모임에 들어가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하루가 허무하지가 않아요. 월요 모임이 참 좋고, 오빠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이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할수 있어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누가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예.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오늘
그러면서 이제 너무 설레가지고 있잖아요. 새벽에 잠깨가 설치가 일하다 보니까 다시 잠들어가지고 오빠 말씀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거의 말씀 다 끝났는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자기 자신을 직고하게 됨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제 이게 제가 생각은 있는데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오빠를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오빠를 보러 오잖아요. 말씀을 듣는다, 뭐 우리가 모임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항상 순택이 오빠 말씀 듣고 이 모임을 올 때는 조금 다른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마음이 있고 또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2PM의 생존이 굉장히 우리는 급급했잖아요. 그리고 맞아. 이제 그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각자 우리 각자가 진짜 뭐아 자기만큼의 죽음을 지불하고 이렇게라도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뭐 하여튼 그 많은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를 다 대표해서 순택 오빠가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혼자 가시는 게 저는 늘 보여요.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뭐 판단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 물론 중요하고 이렇지만 그게 저는 저한테는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교회 끝나면 내 혼자 있으면 저는 교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이게 요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켜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뭐하고 무슨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나는 순택 오빠를 보면서 순택 오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모든 것을 버림받고 갈 데도 없을 때 아무도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하늘 때 나는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만 자기 자신만을 직구하게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게 다 그래. 내가 다 모든 것에서 내쳐졌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목사님과의 관계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우리 모른다. 근데 저분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올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과 잘 연결돼 있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파괴되고 맞아.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따라오든 뭐 이런 것도 뭐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바울과 함께 걸어오시는 거를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저도 또한 아 내가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고 뭐 우리 있잖아요. 늘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판단하잖아요. 판단을 안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돼요. 그냥 우리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처리하는 문제 했는데 선악과를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판단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판단 안 하면 어때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참말하는지 그거 판단 안 하면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쫓아가고 관계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정말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여기에 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또 벽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게 하나도, 그게 다내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내 혼자만 내쳐졌을 때라도, 다만 자기 자신을, 직구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아멘.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또 하다 보면 또 뭐, 그러니까 뭐 또다시 밀양을 찍을 수가 맞아. 있겠죠.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되는 그렇지. 것인데, 아멘.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 뭐,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이 나를 지배하고 내 혼을 지배하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생활을 해서 이제 상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다시 이렇게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깎여가고 함에다 나타나는 거지. 이 중에서 그래. 무슨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 생각이 아멘. 점점 더 분명하게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계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근데 순장 오빠는 또 요즘에 또그 앞에 나와서 또 간증을 잘안 하시고 월요일에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얼굴을 또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변함없이 그렇지만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그 인격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빠하고는 또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다들 사실 참 놀라운 것이 그래, 아멘.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봐도 사람들이 다 그걸 같은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요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 일요일 날그 뭐야 영수 오빠가 자기가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바깥에 전도를 한단 말이고 그 우리 사실 나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늘 의심을 했었어요. 진호 오빠하고 우리 영식 오빠. 진호 오빠는 그 경주에서 그러고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 모르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아, 저분은 따로 자기 혼자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특유한 스타일 때문에 뭐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목요일날 현주 언니를 간증을 통하여서 실제로 진호 오빠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상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현주 언니가 간증을 하는데. 그 진호 오빠와 영시 오빠가 아니면 우리는요, 요게 있는 요게 다인 거예요. 그래요. 그 요거 20명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뭐 숫자는 200몇 명, 300몇 명 있고, 뭐 이렇게 이름들은 있지만,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지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상한 집단 사람들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1층에 쫓겨나가지고 조금 붙어갖고 우리끼리 하는 이게 아니라 그래. 정말 하나님과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구하면서 그걸로 꿋꿋하게 있잖아요. 그 순수하게 그 생명만을 전하려고 어디든 가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알아지면서요. 아멘. 제가,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구나. 정말 뭐, 담너머 교회 카던데, 담너머 간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래. 담이 없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정체를 만들어주시는 이 오빠들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판단이 없어지죠.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뭐 좋은 교회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남을 가르치는 듯이 말하고 뭐 그러면 이래 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남의 말 절대로 안 듣고 자기 말 계속 하시는 분 있어요. 꿋꿋하게 수십 년 동안. 와, 정말 참 대단하신 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잖아요. 뭐그 사람이 진심이 무엇이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 그래. 안에 있는 그걸로 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판단을 왜 하느냐 하면 자가 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뇌를 옳다고 하는지 그렇다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존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을 직구하는, 그러니까 그게 영심 아빠 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그래,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네, 그래. 그래서 오늘도 난늘 맨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무시시 하고 일 나가지고 오빠한테 같이 가서 맨날 울어요. 좀 이렇게 감격과 함께 내가 그래. 그러면서 그런 생각, 내 인생은 여기 있구나. 아멘. 내 인생은 그 지나온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아무 쓸데없이 내 먹고 살자고 김치 담고 빨래 빨고 이렇게 살아도요. 그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인사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멘. 내가 조금 다 했는데 한마디 선아가 저는 이상하게 선아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음에 걸려요. 선아 요즘 외로운가 마음이 봐요. 자꾸 와닿는다고. 막 외로운가 봐요. 그래. 그러니까 좀 형제자매들이 신경 써서 우리 선아를 내 대신 좀 안아주세요.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영님이 남편 사옵니다. 자, 저는 여름 집회를 통해서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계속 주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 집회를 통해서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땅 안으로, 보아스의 품 안으로, 단체적인 몸 안으로 이렇게 주님이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때 이후로 이제 우리의 영식이 형하고 진호 형 달려가는 순천 RT를 참석해서 또 몸을 누렸고, 또그 외에도 무안에 계시는 박이성 목사님에 대한 특별히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이성 목사님의 마음이 좀더 만져지고 그 절절함이 느껴지고, 여기 이렇게 발을, 한 발을 디뎌놨지만, 또 자기가 또 디뎌놓고 있는 또 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일평생 생애를 다 걸어 달려왔던 가치관이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놀선 어떤 영역,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집과, 또 밖에 계시는 이곳을 향해서 달려들어오고 있는 이삭을 줍고 계시는 형님의 가난한 마음이 너무 보여져서 저희 부부가 지난 순천 RT 마치고 무안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사모님이 저희를 영접해서 함께 저녁도 먹고 또 자고 가라고 해서 하룻밤을 자면서 부부 또 속에 있는 얘기도 저희가 또 겪었던 가족 속 얘기도 했고 두 분의 부부 결혼 생활, 목회 생활도 나누었고 예, 다녀왔는데 또 이제 이번 주일날 이게 장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1시간 걸리면 달려가니까 또 영님 자매 마음 가운데 그 교회 집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더 가까이 두 분을 이렇게 알고 싶어서
집회에 참석해. 저희는 벌써 그, 이제, 고신 측, 이제, 교회 집회인데, 많은 과정 강을 건너 왔기 때문에 사실은 몇 단계 이렇게, 이렇게, 뒤에 귀향길에 있는 구석시대 같은 그런 이제 교회 집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고, 집회 앉았는데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복귀 안 되겠더라. 영재 막 졸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그 외적인 뭐 형식이나 단어가 아니라, 그 형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형님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보이니까 내가 확 열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영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함께 찬송 막 크게 막 부르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오후에 목포까지 또 가서 저녁 때 케이블카 타고 영림자매하고는 그 사모님하고 그냥 계속 주거지 봤더니 교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거 박목사님 저하고 막 똥창을 다 얘기할 때까지 하기까지 서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겪었던 그 희로애락 이런 것들 사실은 60대 넘어서 그 작은 시골길에 한 인생에 앉아 있다는 건 사실은 다 사실은 뭐라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목회자 한 사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무너진 다 망한 자리에서 저는 목사님보다 더 망한 자리니까 그냥 제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자기 속 얘기도 하고 형님의 마음을 서로스럽게 마음이 이제 교류가 되니까 현재 있는 껍데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2PM까지 들어오기까지 두 대가 한쪽 발을 딛고 한쪽 발을 양쪽 발을 이렇게 딛고 있다가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2PM 안에 있는 그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들 이렇게 또그 10년 목사님 얘기도 하대요. 요한 목사님이 그 땅에 그 왔던 얘기도 하시면서 그 형님이 막더 깊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리고 있는 아버지 집 나라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일정 속에서 영자님의 좀 이제 과로가 됐던가 봐요. 이 열정으로 막 목사님 만나고도 이렇게 했는데 몸이 좀 피곤하고, 이제 수술, 이제 회복기이기 때문에 이제 과로가 되면서 좀 이렇게 위에 탈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잠깐 입원해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형님 놈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는 각자의 그 모습인데 이건 몸 안에 있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판단됐다가 틀리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결국엔 이제 몸으로 점점점 이렇게 짜여져 가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각자가 지체가 정말 모든 지체는 다 머리 대신 주님께 직구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위치에 점점 자기 위치에 가서 서로를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나 또한 그 자기만 그 판단하던 자리에서 점점 이렇게 형님 마지막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서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형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형님 자신이 가시게 됐다. 정말 이렇게 생명을 점점 과정을 거쳐 가셔서 지체 중한 분으로 몸의 지체들 소중히 여기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더 필요하고 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자리에 몸을 이렇게 전시해 주고 계시는 형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더 안식을 누리고 몸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로 점점점 세상 것들, 종교적인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그 종교 속에서 참 가슴 아프고 너무 외로웠던 그 걸어왔던 길들이 다이 아버지 나라의 몸 안에서 몸의 흐름과 그 흐름이 과거의 모든 아픔과 또 종교적이고 외골수적이고 생명 아닌 것들이 껍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겨나가지고 겉사람이 점점 이렇게 파쇄되어 가면서 그 몸의 생명이 속 사람을 더 강하게 성장시켜 가면서 더 이렇게 그만큼 더 안식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처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마침내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몸 안으로 철로 역전 가운데 날 안착하도록 이 가나안 땅으로
본향으로 날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너무 다 감사하고 박하의 눈물 골짜기가 몸 안에서 찬송과 감사의 그 감격의 눈물의 골짜기로 그런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아마 우리 아멘 인생 또 우리에게 영시경이나 진우형이 제가 이 보아스 땅으로 완전히 몸 안으로 안착하기까지는 늘 어떤 그 따라온 그 교리 안에서의 또 나를 지켜온 생명으로 지켜온 그런 것들이 이게 현재 투표를 바로 들어가기는 이제 어려웠는데 영시경과 또그 진호영 현주 형님 그 부부가 이렇게 여기 투표만 안에서 보기는 밖에서 사역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밖에 나간 탕자를 발불 팔 이게 신발 벗고 벗은 벗고 달려 나가서 미처 쑥 들어오지 못하는 탕자들을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데리고 손을 붙잡고 저희 가정을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영시형님과 또 진우형, 현주 이런 바깥에서 만났던 그 교파를 초월해서 만나주었던 이 생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해 주셨던 이 나오미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아버지 집안의 몸 안에 정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형님 말씀 듣거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형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더 전진된 이 목사님이 세우신 그 사역의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몸 안에서 몸이 건축되는 몸의 생활 안에서 지어져가고 짜여져가는 이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모일 때마다 새로워지고 전진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현재 이제 군위에서 교통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함께 또 만날 그날들 더 소망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 마저 듣고 찬송으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몸의 생활 너무나 감사하구나. 형제자매 건축됨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형제자매 감정 속에 흐르는 생명,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니 여기는 우리 살곳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우리 살 곳, 내 인생은 여기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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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 자신에 어떤 것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걸림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 다치게 하고 이러는데 그걸 참 깨닫는데 아는 그게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굴러다니는 밤송이 같구나 하고 아는데 그게 또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참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빠께서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다 비춰주니까 그래. 감사하고 우리 생명이 공과를 얻는다고 해야 되나요? 공과를 얻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게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은숙이하고 통화하면서 통화를 막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술람미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제 술람미 여인의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침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하는 요대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대목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슬람 여인이 변화가 되어서 어떤 변화를 입고 뭐 검은 얼굴이 하얘졌다거나 이래서 그 거친들을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그 이렇게 그뭐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중에 드는 생각이 아, 자신이 변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그 거친들을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이런 사람이고 내가 형제를 걸리게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나와 있는 그 여인 그 사람이 그래. 바로 슬람이 여인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나내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의 어떠함이 있잖아요. 어떠함이 있어서 내가 숨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숨고 싶어도 상대에 대해서도 그게 있으니까 미워서 안 나오고 싶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가 전부 다 술람미구나. 그러면 또 어제는 또 목사님이께서 그 성전 문지기 얘기하셨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각종 보석이 보석이 있다고 했나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그거 들으면서는 과연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보물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는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허물어진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래, 보석이겠구나. 아멘. 생각을 하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하고 아, 이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물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보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저도 아까 그 누가 가르치는 거 진짜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어제 제가 집에 가면서 있잖아요. 요새 우리 신랑이 제 차를 주일에 평일에 쓰거든요. 뭐 자기 차 일이 있어가지고 쓰는데 저는 항상 라이트를 항상 오토로 켜놔요. 그러고 에어컨도 그냥 오토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무 감각 없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를 쓸때난 그냥 자동으로 가거든요. 근데 밤에는 내가 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불을 다 꺼놓고 내가 가는 거예요. 어제 그걸 발견하고 내가 집에 가서 향도 오빠하고 그 미라하고 한데 내가 오늘 가가지고 우리 신랑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뭐 혼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또 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성규 씨내 차에 오토를 그냥 놔두라고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이렇게 딱 말하자마자 우리 신랑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면서 차를 오토로 해놓으면 안 되고 뭐뭐 뭐 꺼야 되고 에어컨도 오프로 해야지 뭐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게 편하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반복하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도 뻥긋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내 보고 누가 하더라? 아 그래 내가 그말꼭 해야 되겠다 하면 득하니까 혜경이 언니가 하든가 극하다가 줌에 나와가지고 네가 익한다고 간증한대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아침에 들어갔는데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어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잤거든요. 자고 아침에 제가 앙심을 품고 우리 신랑 정리정돈 야 이거 오래된 물건을 억수로 고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자기 뭐 19살에 입었던 잠바까지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정리정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알려주는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아침에 날렸거든요. 날리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래 아무튼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고 예, 살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 진짜 싫어한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방송실에서도 뭘 내한테 자꾸 이렇게 뭘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내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다 태생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오늘 오빠 말씀하실 때, 은혜라는 것은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럼 일요일날 상근 오빠가 그 얘기하셨잖아요. 은혜 받는 거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가난한 것이 들키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실 때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졸업할 땐가 초등학교 졸업할 땐가 그 우리 그 장학금을 한번 받았거든요. 가난해서 받는 장학금을 받는데 아 그거 너무 너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저 성적이 좋아서 받는 애 하나 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받는 애 하고 둘이 같이 걸어서 그 장학금을 받으러 그 강당까지 걸어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너무 나는 창피한 거예요. 걔는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나는 누구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그게 너무 창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그런 은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그것이 있어서 그 장학금이 있어서 내가 뭐할때 도움이 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그렇게 받는 은혜는 내게 이게 늘 부끄러움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받는 이 은혜, 값없이 받는 이 은혜는 이게 내 인생을 알게 하고 내 인생이 머리를 숙여지게 하고 또 겸손해지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내 안에서 늘그내내속 생명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더딥혀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행위를 고쳐서 내 인생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있던 내면에 있던 내속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 변화되거나 점철되지 않으면 생명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가 되고 아무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또 스스로 이게 우리가 노력이다 우리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과 말씀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상도쌤 아니면 영식 오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시 형님 할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듣기만 하겠습니다. 영식 오빠 할 차례래요. 성도가 갑자기 붕어리 됐나? 오빠가 예, 오늘 듣기만 하십니까? 벙어리가 됐습니다. 상도가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니, 마무리. 저는 오늘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하십시오. 명식이 하고 상도 마무리하고 하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자기 자신만을 직구하게 됨.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동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동이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동이요, 자동, 직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근원인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먼저 이제 우선인데, 오늘 형님 말씀 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절대적인 근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성립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직구하게 되죠. 자기 혼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짓고, 즉, 늘 흐르고,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형님이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했을 때, 그 하인은 하나님의 하인인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풀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러죠. 진실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게 전제가 되면,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순리대로 그러게 되죠. 사실이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판단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판단 안 하면 못 살죠. 판단 못하면 그거는 바보 등신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러나 정죄는 할수 없다는 거죠. 판단은 하나, 정죄는 할수 없는 게 우리 존재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인가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일어났어요. 헤아린다 말은 판단한다는 말이거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헤아린다는 말은 헤아린다는 말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국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악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악이 어디서 작동하는, 생명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생명 밖에서 작동하면 그거는 완전히 정죄와 범죄로 들어가지만, 생명 안에서 작동되는 헤아림, 생명 안에서 작동하는 판단은 바른 길로 가게 되죠. 은혜의 길로 가게 되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일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진실로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진실로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이 모든 말은 전제가 이 말씀의 전제가 너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트레이닝, 훈련도 되고 또 서로 몸의 건축을 하면서 부딪혀서 공과도 배우고. 왜? 그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안 받으니까. 오늘 난저 멀리 세인트 루이스 영미 오는 간증만 들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선아의 그 고백을 들어도 배가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인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계로 옮겨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농도라 해야 될까?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농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잖아요. 이걸 누구 하느냐? 손태 형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형제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들어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했고,
결국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온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늘 뭐 제사 문제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왔지만, 본질, 하나님에 대한 본질만 우리가 인식이 되면 비본질에서는 자유하죠. 너무 자유하죠. 저는 이것을 제 경험상으로는 내가 무엇인 줄 알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어둠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자유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깊이, 넓게, 높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최종적인 교회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래가 목요집회 마치고 용서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뭐가 고맙노? 이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던데. 그러니까 제 안에, 쉽게 말하면 제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의 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불의한 자인 거예요.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치고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복음이 넘치는 사람,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은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화가 임한다니까요. 뭐가 화가 임해? 자기 마음에 그것이 심해지면 육체의 질병으로. 그럼 우리 인생은 대전제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가신 그분이 내게 있으면 그분의 영을 따라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자신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기를 낳아갖고 젖이 불어 터져가지고 아기가 그 젖을 빨아주지 않으면 고통하는 그 심정, 저는 압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남자지만 이 생명이 넘쳐 흐르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고통해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놨어야 돼요. 저는 이 일에 진호와 완전 독립성입니다. 함께 우리 형제들이 다이 상고의 고통도 있지만 양육에,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임이라는 그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마 몸을 건축하는 데 최우선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야 네 호스트다. 끝내십니까? 간증 안 하고? 강도형 하셔야죠. 그거 안 들으면 잠을 못 자는데. 강도형 말씀. 아멘. 영님이 나왔네. 그래, 영님이 간증하고 마치면 되겠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불러주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정말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고 참 조심스러운데 듣는 법도 중요하고 말하는 법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영식이 오빠 말씀을 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제 안에. 근데 스틱 오빠가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을 연 건데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여보세요? 영식 오빠의 표현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으로 공기가, 증명되고 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다는 게. 영식 오빠의 말을 듣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제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영식이 오빠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식이 오빠 계셔요? 그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교제하세요. 그런 문제는.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숨겨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물어볼 수 있도록 좀 통화 좀 해주세요. 아니, 저 교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 안에서 지금 교통 중인데, 그건 개인이라고, 몸을 얘기하면서 개인이라고 그래버리면. 좀 그러네요, 저는요. 한 내 지체 말은 그만. 오늘은 선택이, 그래서 오빠 말을 했으니까 오빠 말을 듣고 간증하는 것이 좋고, 영식이 오빠의 그 어떠함은 또 오빠한테 여쭤보는 것이 좋고,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오케이. 아니, 아니.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체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두 분이 전혀 다른 각도로 제게는 왔기 때문에 제가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한 분은 본인 안에서 체험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 분은 형제들을 통해서 체험되신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진짜 뭐라고요? 수결자면 뭐라고요?
언니, 제가 듣기에는 그거 응. 순득이 오빠가 말하는 말씀이나 응. 뭐 그거 영숙이 오빠가 하는 말이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듣기에는 좀 다르게 들렸다면은 그거는 언니가 어떤 말인지 영숙이 오빠한테 물어보시면 더 쉽게 풀어주실 거예요. 아니, 영식이 오빠 말이 그게 못 알아들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간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기 뭐야, 순태희 오빠. 여보세요? 이 집회 끝나고 좀 전화 좀 드릴게 좀 교통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끝낼까요? 네. 네. 상도 간장 안 할래? 다음에? 네,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1, 2, 3만에 끕니다. 1, 2, 3.